있지? 어디 안 좋아? 아니야. 괜찮아. 정말 괜찮아? 그냥 여기 서울 말이야. 엄마 생각하면 절대 오기 싫었던 곳이고 널 생각하면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라서. 그래서 그래. 평생 사랑할 거야, 윤세화! I love you! 엄마야, 정말. 나 그거 듣고 싶어. 꿈은 자꾸 얘기하면 이루어진다고 네가 미국에서 매일 연습하던 거. 지금? KTN 뉴스입니다. 장애가 있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모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챔피언을 꿈꾸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. 쇼트트랙으로 세계에 우뚝 서겠다는 칼 레이커. 동해군의 희망 메시지를 그를 사랑하는 윤세화 아나운서가 전합니다. 어? 그런가? 피나,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. 괜찮아. 동해씨! 동해씨! 피가 계속 나네. 발목 괜찮아? 병원 갈까? 괜찮아. 살짝 긁힌 것 뿐이야. 안 돼. 흉 남잖아. 우선 반창 고치고 병원 가자. 미안해. 어? 미안해, 동현 씨. 네가 뭐가 미안해. 내가 미안하지. 아, 그러게 달리는 게 아니었는데. 도전을 했으면 수고해야지. 왜 그냥 와? 너 많이 기다릴까 봐. 깜빡했네. 에휴, 우리 세미. 잘한다. 어이구, 잘한다. 아, 오빠 밥 천천히 먹어. 오빠 밥 먹는 시간 짬 내서 화상통화하는 건데. 아, 그렇게 빨리 먹으면 전화도 빨리 끊어야 되잖아. 미안, 미안. 내가 시간 절약하느라고 급하게 먹는 게 습관이 되나갖고. 미안해. 어? 누구지? 나간 놈의 도깨비판도 아니고. 아휴, 거기다 얜 정신산학교에 한복까지 입고 살라. 너무 엉망이죠. 도우미 아줌마가 안 오셔가지고. 아줌마가 안 오면 너라도 해야지. 우리 엄마 하루 종일 손님 상대하느라 고단한데 집에 와서 이런 것까지 하려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. 네 엄마도 이제 늙었더라. 딸내미가 지 엄마 안 섬기면 누가 섬겨? 내 어머니
어머니? 네? 아, 세연이 친구 엄마니까 어머니죠. 무섭게 시리고 나만 보면 팡실거려. 아이고, 이게 세영이 이거 누가 데려갈지 그 시어머니 속개로 그리겠구만. 제 방 놔두세요. 제가 할게요. 나 밥 다 먹었다 오바. 우리 이쁜이 나와라 오바. 어? 무슨 소리야? 우리 공주 넣어서 컴퓨터 앞으로 하자. 목소리가. 제 방은 제가 한다니까요. 피트니스 안 간 것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했어요? 전화야 아까부터 했는데 윤세아 씨가 이제야 받은 거죠. 우리 저녁마다 갖기로 한 헬스타임 어떻게 된 겁니까? 그쪽 혼자 일방적으로 정한 약속 제가 지킬 필요 있나요? 사는데 가장 중요한 밥 먹는 일을 어제 같이 했는데 윤세아 씨 이제 저랑 암묵적 친구 관계 맺었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그쪽 혼자 일방적으로 정한 관계네요. 아무튼 이만 쉬어야겠어요. 끊죠. 쉽게 안 넘어오겠다 이건가? 좋아. 재밌어. 제임스가 불 텐데 잘 불어야 되는데. 단장 뭐해? 오늘 이보민 씨랑 잘 지냈어? 어. 봄이 착해. 안나 서울 구경 시켜줬어. 동해는 세화랑 화해 했지? 어. 세화가 마음이 넓잖아. 방송 출연 안 해도 괜찮대. 동해 미안해. 오늘따라 여자들이 왜 다 나만 보면 미안하대? 얼른 자. 오랜만에 돌아다녀서 피곤할 텐데. 동해도 잘 자. 출발하셔야죠. 짐이 건가? 근데 왜 두 개야? 하나는 당신 거고 하나는 제 거예요. 짐은 간단한데 당신 거 제 거 구분하느라고 따로 썼어요. 당신도 어디 출장 가나? 예? 당신 세미나 가잖아요. 부부 동반으로 티켓까지 보내줬잖아요. 나는 부부 동반이라고 말한 기억 없는데. 그리고 당신 티켓 취소했어. 네?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떻게 내 일정을 거둬. 당신 거 취소했는데. 같이 가는 줄 알고